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왕이 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끝이 났었죠. 바로 파리올림픽 기억하십니까? 이번에는 흥행이 별로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시간도 좀 그런데 여러 가지로 좀 관심사가 이번에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혹시 우리나라 몇 위 했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이 정도로 관심이 없었나요? 올해 우리나라 올림픽 순위는 바로 8위였습니다. 그래도 금메달 몇 개예요? 13개를 땄어요. 작은 나라인데, 작은 나라인데 그래도 쟁쟁한 나라들을 제끼고 세계에서 8위면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파리올림픽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가장 큰 이슈 이렇게 꼽으라 그러면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 아니겠습니까? 금메달을 땄는데 사실은 축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심 발언을 했어요. 뭐냐면 나라에서 국가대표로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부상을 당했음에도 사실 좀 홀대당하고 안일한 어떤 대처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따고 축하하는 자리에 인터뷰에서 작심발언을 하며 협회가 선수를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협회를 타겟으로 작심발언을 해가지고 나라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뉴스마다 막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몇 위에 한지 몰라도 이 선수는 알죠? 그 정도로 이슈였어요. 아니, 나라에서 국가대표로 뽑았으면 대표로 뽑았으면 관리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보니까 이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선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배드민턴 세계에서는 아주 알아주는 금메달 리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잘하면 금메달 딸 수 있겠다. 그럼 더 관리를 잘해줬어야 했는데 아니 너무 안일하게 해주고 사실은 어려움과 역경과 실제로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요. 더 많은 그 질타와 비난과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선수가 돼버렸어요. 나라에서 뽑아줬는데. 금메달을 땄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며 잠깐 그런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 같은데? 신앙생활 같은 거예요. 나라에서 뽑아줬으면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나라에서 뽑아줬는데 뭐 어려움 겪고 교통 겪고 갔다 왔는데 비난 듣고 뭐 질타받고 사실 가만히 보면 선수들 저 정도 나가는 선수들은요 그 재능이나 실력을 따지면 크게 차이 안 나요. 몇 명들 랭커 몇 명은요 크게 차이 안 나요. 근데 가만히 보면 거기서 그래서 그래도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를 면밀히 들어보면 사실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다들 그 훈련 과정 중에 또 경기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그 고난들을 겪는데 결국 이것을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나라에서 뽑아줬는데도 부상이 있었고 협회에 서운함이 있었고 또 사람들의 질타도 있었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기는 배드민턴 치는데 빨래하고 청소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썼다는 거예요. 막내니까. 배드민턴 연습해야 되는데 선배들 빨래하고 방 청소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적으로. 이것을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가 결국에는 성공자가 되느냐 실패자가 되느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과 너무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신앙에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 딱 내보내면 하나님께서 잘해 주셔야 되죠. 안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딱 내보내서 선수 주자로 딱 내보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잘 챙겨주시고 정말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안전하게 딱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현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아유 주여. 바울이 원래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죠. 그러고 바나바 때문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끌어내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전도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1차 전도여행을 하고 2차 전도여행을 하고 3차 저기 유럽까지 전도여행을 하고 오는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 가면 큰일 난다고. 그런데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기 전에는 내가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감옥에 가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 약속을 들어요.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듯이 너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딱 약속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선수로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수로 보내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바울의 그 삶이 로마까지 가는 길이 편해야죠. 맨날 제가 설교하면 이런 얘기 아니에요? 희한하게? 왜냐하면 설교 성경 내용이 그래요.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들마다 이래. 아, 그래가지고 대표주자로 딱 가서, 아, 바울이, 야, 내가 로마에 가는가 보다 해서 바울이 감옥에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나는 재판받지 않겠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내가 어떻게 유대인들한테 내가 재판을 받느냐. 나는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다. 막 빠득빠득 우기니까, 야, 이거 곤란할 것 같아서 바울을 군인들에게 호송을 해가지고 로마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야, 로마로 가는데 배 타고 로마까지 가는데, 아, 이거지, 이거지. 하나님께서 선수를 보냈으면 배 타고 호송받아서 룰루랄라 딱 이렇게 가는 거지. 해가지고 로마까지 갔으면 좋죠. 근데 그렇게 가요, 못 가요? 그렇게 갔으면 이런 얘기 안 하지. 아, 그래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배 타고 딱 가는데 뭘 만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안전하게 거기에 그래도 좀 형통하게 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보냈는데 배가 파손돼가지고 바울이 죽다 살았어요. 죽다 살았다고.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 이게 여기서 뭐 성경에 잠깐 나왔으니까 뭐 파선당해서 뭐 이렇게 됐나 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약속 듣고 로마에 가다가 파선당해서 배가 부서져서 바다에서 돌고 돌아 어느 섬에 우리가 이렇게 난민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난감한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선수로 내세우셨으면 책임을 지셔야지. 이게 뭐야. 근데 하나님은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이. 결론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못 전했어요? 결론은 정해요. 결론은. 과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과정은 만만치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과정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수로 뽑으셨어도 그 삶은 결코 녹록치 않더라. 성경에 있는 인물들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구예요? 사울. 사울이 왕 되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필요합니다 해서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섰어요.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당신 아들이 현찮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왕을 막 뽑으니까 사울이 와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아직 왕이 없으니까 제가 첫 번째 왕하면 안 될까요? 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전에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어요. 뭐가 될 거라고? 이스라엘에 왕이 될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 되는데 잘 해주셔야지. 근데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산정교회를 세우시고 이 산정교회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저와 여러분이 선수로 뽑힌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내가 선수였어? 이러면 안 돼요. 난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 이미 선수로 뽑히신 거예요. 아, 선수로 뽑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자지 않고 이 시간에 우리가 쉬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수를 뽑으셨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형통하게 가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모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어도 약속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방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가벼 이러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백백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하나님께서 선수로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동역자와 함께 하시려고 한다면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간에, 형통한 시간에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을 때는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가요. 큰 문제가 없고 큰 어려움이 없을 때에, 고난이 없을 때는요, 믿음이 없어도 가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그 길은 만만치 않은데 그 길은 준비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이 시간 준비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받아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보면서 이 삶을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래서 준비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딱 보니까 사울이 원하지 않았지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을 봤는데 베냐민 지파 중에
결국에는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 이미 알고 있었어. 이미. 그 전에. 그죠? 기억나시죠? 나귀 찾으러 안양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저번 주에. 그래가지고 이미 거기서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미 왕이 된 줄 알 거, 왕이 되는 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울로 딱 뽑혔더니 사울이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따리 사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숨었겠어요? 무서워서. 자기가 왕의 깜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안 숨었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생각했을 땐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깜이 안 되는 거예요. 지파도 그렇지. 우리 사모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할 뻔했다니까. 거기서도 그 집안의 작은 자였어요. 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뽑혔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라고 하고 숨는 거죠. 여러분 사울만 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라고 했던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에 모였으면 우리는 무엇에 익숙해야 되느냐? 이 두려운 마음에 익숙해야 돼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저번 주에 저희 최유한 집사님이랑 우리 박원주 집사님이랑 이제는 좀 함께 성격 공부를 하자 이래서 모였어요.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가시는 길에 저 성경 강의하는데 이름 쓰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더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 최유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제가요 다른 거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믿고 가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시키는 거라고. 제가 그 얘기해요. 사모님 강의 잘하죠. 제가 그 얘기하거든요. 저희 사모한테. 내가 웬만한 건 다 사모보다 잘해요. 제가 심지어 사모보다 요리도 잘해요. 제가. 근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이 나보다 강의는 잘한다. 제가 이런 얘기해. 제 사모한테 강의 맡기는 건 별로 재미가 없어. 왜냐면 나보다 잘할 거니까. 그거는 사실 물론 그날 이제 오랜만에 하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가운데 했지만 여러분 내가 난 이거 능력이 안 되는데 난 이거는 진짜 실력이 안 되는데 나는 이거 경험이 없는데 나는 진짜 이게 핸디캡인데 난 이거는 진짜 두려운 건데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날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할 만한 것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 그거 정말 자신 없어요. 목사님 다른 건 지키면 안 될까? 제 이것만은. 목사님 제가 이거 하면 창피당할 것 같은데. 그거 하시라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 신앙생활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 산정교회가 신앙의 수준은요. 이 두려움 가운데에 얼마나 숨지 않고 창피하겠지만 손가락질 당하겠지만 사람들이 비웃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앞으로 순종하며 나서는 교회. 여러분 이게 결국 교회다운 교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만이라는 장군이 당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요거를 모르드개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왕의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해요. 에스더에게 에스더야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하만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왕한테 가서 이 얘기를 좀 알려가지고 우리를 좀 구할 수 있게 좀 도와줘라 이렇게 이제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에스더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민족이 다 죽을 게 생겼으니까 왕에게 가야 되는데 에스더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받지 않은 그 왕에게 나가면 다 죽는데 내가 왕에게 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됐으니 왕이 내가 왕에게 가면 죽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네 민족들이 다 죽어도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들이 다 죽어도 자기만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에스더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개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디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이때 잠잠하여서 말이 없으면 너는 살기, 너는 네가 살 거라고 생각하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든 도와주시겠지만 너는 니네 아버지들 싹 다 멸망할 거야. 저주를 퍼붓습니다. 누가? 모르드게가. 저주 같지 않아요?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에게. 협박 같죠? 협박이에요. 왜? 아니 안 갈라 그러니까. 지 혼자 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예요? 우리가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 에스더예요. 맞아요? 이런 거예요. 에스더도 두려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얘기 아니 협박을 하니까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협박까지 하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뭐라고요? 어쩔 수 없이 뭐라고요? 어쩔 수 없이 뭐라고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아니 최유한 집사님 제가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강의하고 싶었어요? 아,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십니까? 제가 협박하니까 하시잖아요. 박은주 집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모르드게 역할을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에스더가 어쩔 수 없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나도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두려움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는 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거 이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다. 에스더도요 협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신앙생활 어쩔 수 없이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맞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두려움에 준비되어 있어야 돼.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는 거를 하고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숨어 있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사울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 그랬더니 야 사람들이 주님께서 뽑았다. 우리 임금님 만세하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왕이 생겼다. 드디어 사울이 아 내가 창피해서 내가 진짜 깜이 안 되는데 야 내가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해. 지파 중에서도 가족 중에서도 내가 제일 미약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성 부리면서 막 우리 임금님 만세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사울이 좋았겠죠. 그러면 그렇게 가면 얼마나 해피엔딩이에요 그죠. 이렇게 안 된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누가 나타나느냐. 불량배들이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나요? 불량배들이. 여러분 사울은요 사실 사람들이 만세 만세 이래도 집에 가서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아 그렇지 않겠어요? 야 내가 어떻게 왕을 해. 왕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왕을 해. 사람들이 다 환호성하고 박수치고 이랬어도 사울은 집에 가서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근데 그랬을 법한 사울이 불량배들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방해를 해요. 방해를. 아유 네가 무슨 왕이라고. 야 너가 무슨 왕이야. 네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야 웃기지도 않네. 최유한 집사님 박은주 집사님 이제 강의를 준비해야 돼요. 최유한 집사님 그러시더라고. 바로 자기 본인이 하신대.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다 응원하면 얼마나 그래도 고민이 많을 텐데 그죠. 집에 갔는데 우 집사님이 당신이 무슨 강의를 해요 이러면서 방해를 해봐. 강의를 잘하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버벅대고 힘들게 하고 정말 아 강의만 생각하면은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게 강의를 해냈어. 그래도 사람들이 아, 괜찮아요 이러고 하는데 누가 아유 집사님 공부 좀 하지 그랬어 더 연습 좀 하지 그랬어 라고 하면 최 집사님 어때요 지금 그 마음이 아 산전길 아닌가 보다. 아 그러지 않겠어요? 힘들게 마음먹고 했는데도 실제로 신앙생활에는 수많은 방해가 옵니다. 하나님의 선수로 보내셔서 힘들게 순종하는데도 신앙생활엔 방해가 와요.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랑 함께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해서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해도 문제가 와요. 라고 해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라고 해도 꼭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디가 아프고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고 꼭 하나님의 집중 못하게 뭔 일이 생긴다니까. 이걸 잘 모르면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비요? 라고 한다고. 그때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까 바울 얘기했지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크, 가슴이 뜨거워졌어. 우리 권인숙 집사님처럼 가슴이 뜨거워져서 전도해야지 막 이래가지고 이제 바울도 야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다. 다메섹에 바로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막 난리를 쳤어요. 여기 보니까 사울이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러지? 라고 하면서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고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사울이 먼저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했냐고요? 안 했어요. 본인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마음에 복음 전도자로서의 뜨거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막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막 선포하는데, 아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권희숙 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책임지고 건강도 책임지고 내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책임져서 내가 복음 전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희숙 집사님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아 그래야지 복음 전도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할 맛 나잖아. 그래서 우리도 이야기하고 싶잖아. 야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 딱 살라고 하니까 갑자기 돈도 들어와, 아픈데도 딱 깔끔하게 나, 어 문제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도 해결돼, 야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왔다가 내 앞에 쓰고 막 하는 일들마다 잘 풀려서 복음 전도자 하니까 너무 좋더라. 이래야지 사람들마다 복음 전도자 되려고 줄 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복음 전도자 되려고 딱 했더니 이건 웬걸, 들어올 돈도 안 들어와, 아프지 않았던 건강까지 문제가 생겨, 이놈 좀 덤벼가지고 아주 힘들어 죽겠어. 아니 복음 전도자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아, 제 말 틀려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수로 내보내면 우리는 형통할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되고 갑자기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갔다가 넘어져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백백하다고.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복음 전에 딱 죽을 뻔했잖아 자기 동족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는 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거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려고 해도 그 삶이 녹록지 않더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수로 지금 선택받아 이렇게 앉아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방해가 생기고 괴롭히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의 어려움들이 생기면 때가 왔구나. 때가 왔어. 아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때구나. 누구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지. 깜짝 놀래가지고 이 길이 아닌가 비하고 돌아갈 게 아니라. 사울이요 불량배들의 방해를 넘어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방해자들이 멸시하면서 사울을 무시합니다. 멸시하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했던 왕도 아닌데 하나님은 왜 이 불량배들을 보내셔서 하필이면 왕이 되는 그날에 멸시를 받게 하느냐 이거예요. 하필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요 이왕이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때문에 힘들게 아멘하고 가면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도 힘든 길인데. 아 그래도 힘든 길이에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도 그랬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할 때 사람들이 그랬어. 야 이제 신학교 가야 되지 않겠냐? 목회해야지. 전 죽어도 안 한다 그랬어. 아버지 목회하는 거 보면서 내가 진짜 죽어도 안 한다 그랬어. 아 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러는 거야. 야 이제 목회하겠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얘기했어. 나는 절대 목회를 안 한다. 절대 목회 안 한다. 근데 결국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목회자가 되겠다고 또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살살 꼬셔가지고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목회하겠습니다. 목회하겠습니다. 또 목회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사람들마다 야 이 천수 전도사가 이제 목회를 하면 진짜 잘 되겠다. 누가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야 날 안 한다 그랬다니까 사울처럼. 근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있는 개척 멤버들을 불러주시고 그럼 은혜를 주시고 불같은 열정을 주셔서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갔으면 당연히 잘 될 줄 알았지. 당연히 사람들에게 내가 사람들에게 정말 우러러움을 진짜 야 역시 사명자는 저렇게 되는구나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고. 아,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개척해서 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다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가지고 창피를 당할 거라고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거라고는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내 눈에는 일단 하나님 뜻대로 가면 무조건 성공이야. 1도 생각을 못해서 창피를 당하니까 지구멍만 보러 다니는 거예요. 지구멍만. 이게 제 30대의 하나님하고의 동행이었어요. 몰랐거든요. 몰랐으니까 너무 창피해서 너무 상심이 커가지고 제가 하나님과 손절했다고 그랬잖아요. 모르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선수로 내보내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창피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무시당하고 창피당하는 거에 대해서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셔야 된다고.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요셉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세요. 지푸라기가 태양이 막 절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모든 사람들이 자신한테 크, 절하는 꿈을 꾸게 해. 그래서 이거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야, 뭐라 이렇게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세요. 어디서 그딴 꿈을 꾸냐고. 요셉이 꾸고 싶어서 꿨어요? 아니 요셉이 꾸게 해달라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 꿈 꿨더니 아버지가 꾸짖는 거예요. 형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야 저게 꿈꾸는 애가 온다. 아 꼴보기 싫어. 갖다 팔았다니까. 꿈을 꿨더니 요셉만 그렇습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 때문에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고 막 이래서 아니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야.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사울 왕이 막 다 준다 다 준다 막 이래도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속이 터져가지고 할례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저렇게 무례하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나가겠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아니 그걸 또 형이 들어서 하여튼 형들이 문제야 가족들이 문제야 하여튼 형이 들어가지고 이거 비웃으면서 무시하면서 어? 네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양이나 치지 지금 네가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막 형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가족들한테는 별 볼 일 없는 다윗이었거든요. 무시당하는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비웃는 거예요. 제 안에 참 하나님 앞에 꿈이 많아요. 그 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보면 저도 비웃음이 나요. 내가 무슨.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가 작년부터 그 도봉지방을 위해서 기도를 좀 했었습니다. 중보팀에서 그죠? 연안예배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죠? 그 얘기가 이번 주에 얘기가 됐어요. 연안예배 이제 하자고. 그래서 다음 주에 날짜를 정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별거 아닌가요? 저는요 이거 하려고 8개월을 준비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8월 마지막 주에 연안예배 준비하자고 얘기했는데 진행이 안 돼가지고 8개월을 준비했어요. 다음 주에 날짜 나와요. 이거를 이야기할 때 우리 지방에서 연합예배가 가능키나 할까?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이랑 그 아동복지, 아동 그 보호기관에 가가지고 미팅하고 왔어요. 제가 이것도 작년에 그 아동보호기관이랑 이야기했었던 이게 1년 된 얘기예요. 1년 된 얘기. 제가 여기 교회들을 제가 전도에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거 제가 작년에 얘기한 거거든요. 12개월 걸렸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미팅하기까지. 작년에는요. 이게 과연 될까? 12개월이 걸리고 연합예배 8개월 걸렸습니다. 저에겐 아직도 많은 꿈이 있어요. 그 꿈들이요? 누가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근데 그 꿈을 가슴에 품고 내가 그 꿈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거 되겠어요? 목사님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될까요? 아 힘들 것 같은데 수도 없이 들어봅니다. 수도 없이. 근데 제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해? 여러분 저는 아직도 산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들이 많이 있어요. 그 꿈들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비웃을지 몰라요. 산정교회가 그런 일을? 아, 그게 가능키나 해? 라고 했지만 그게 어쩔 때는 1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수많은 것들을 이루신 걸 제가 경험해보며 살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걸 경험했고요. 우리가 꿈꾸면 세상은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셔서 불러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방해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많을까? 생각해봅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우리에게 시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부인하고 아무도 메고 싶지 않은 십자가를 힘들게 메고 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사명을 위해 저희를 선택하셔서 부르셨습니까? 도봉지방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서울 땅과 대한민국 땅에 다시 한번 그 부흥의 바람이 불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내가 부인하고 정말 사람들이 지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를 이제는 내가 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산정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길 원하는데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고난 또한 주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고난이 올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올 때마다 놀래고 숨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에 지방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비전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 또 오늘 이번 주에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비전에 대해서 나눴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다음 주 교육자 회의 끝나고 한번 날짜를 정해봅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참 오랫동안 기도했고 이게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여러 상황 때문에 사실은 야 이거 될 수 있을까? 내년이나 될래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걸 보면서 야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오늘 목사님들과 그 기관에 가서 그 쉐어링을 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교회들이 동참하자는 거에 대해 너무 좋은 마음 가졌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산정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 산정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갈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일들을 위해 저희들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두려움을 비웃음과 조롱을 견디며 도전해야겠지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제가 나가서 할게요.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의 동역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숨지 말고 우리 산정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데에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비웃음에 두려움에 부담스러움에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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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기도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매달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